쥐는 여전히 도시의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이거 찍어야 돼. 우리 닭이 들어올 것 같잖아. 잡아, 물어서 가져가. 쥐랑 대화해요? 아니, 때리지 말래. 옆에서 이러고 있어. 쥐가 물어, 물어, 쥐가 물어. 그냥 간다. 지지하느라 작성 못했어 오늘. 사냥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겐 마냥 신기한 구경거리입니다. 사냥감이 땅에만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린 저 비둘기만 보면 온몸이 긴장하게 됩니다. 다 왔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야!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냥 보내지 않을 겁니다. 숨죽인 잠복 근무가 이어지고 마침내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최대 시속 50km의 속도로 접근해 방심하고 있던 비둘기를 순식간에 앞발로 제압합니다. 감히 고양이의 영역을 침범하고 겁없이 먹을 것을 탐한 비둘기의 최후. 마지막 몸부림을 쳐보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죠. 가장 먼저 사냥을 한 고양이가 비둘기의 흥미를 잃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리를 비켜주면 그제야 맛볼 수 있습니다. 자연은 오로지 살기 위한 경쟁. 생존을 위한 투쟁만 허락합니다. 그 생존은 우리의 먹이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죠.